네, 안녕하세요. 대상가족 여러분, 블랙강입니다. 여러분의 실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기 더하기 들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제는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부싱 변압기, 부싱이 두 개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싱이 두 개 있는 변압기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전에서 적용하는 주상 변압기는 일부싱이거든요. 자, 먼저 문제 들어가기 전에 주상 변압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변압기, 주상 변압기, 이 주상 변압기는 당연히 부싱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싱. 계략적으로 그린 것이면 이런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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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이에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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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뭘 그려야 되냐면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게 뭐냐면요, 당연히 그죠, 1차 측이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특구압 부싱입니다. 아우, 특구압 부싱이구나. 이렇게 당연히 우리는 1차 측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단자 있죠, 이 단자가 바로 2차 측, 그러니까 저압축 부싱인데, 그러니까 저압축 부싱인데 당연히 우리는 이걸 2차 측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것은 바로 저압축 접지 단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지만 주상 변압기를 잘 보시면요, 여기에도 접지 단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접지 단자인데 외암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에 이렇게 보죠, 숫자가 있겠죠. 이 숫자는 변압기의 용량. 그리고 밑에 보죠, 하단에 전압 있죠. 뭐 이렇게 전압 보시면 22,000 뭐 900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200에 뭐 230에 115 이렇게. 이런 숫자가 바로 뭐죠, 이 주상 변압기의 전격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충 느낌 오시죠?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시험에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어디를 또 관심 가지냐면 이 부분,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 이제 하면 없앱니다. 자, 하면 없어지고, 자, 방금 우리가 저압측 부싱 2차 측 이렇게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가 네 개 있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밑에 저압측 접지 단자 있는데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요거. 자,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이제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권선이죠. 여기 이렇게 권선이 찍찍찍찍찍찍찍찍 그다음에 찍찍찍찍찍찍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자, 이거 보시면 저압측 부싱이 4개 있죠. 4개는 구형이에요. 요즘은 이게 뭐죠, 이렇게 같이 나와갖고 같이 이렇게 있어갖고 같이 있어갖고 이게 3개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서 변압기의 저압측 부싱이 4개 있네. 아, 이거 구형이구나. 구형이라고 해서 못 쓴 게 아니고 이건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단자가 4개 있다, 신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 교재의 문제는 구형이니까 구형대로 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하나 기억하냐면 권선 여기서 여기까지가 115V예요. 이렇게. 그럼 너도 115V. 그러면 전체 여기는 얼마죠? 230. 그래서 주상 변압기 2차 측의 전압은 당연히 뭐죠, 230V가 표준이에요. 그런데 2차 측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 전압강에서 전압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수업에서도 많이 만나겠지만 탭을 갖다가 변환시켜서 전압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탭은 반드시 뭐죠? 1차 측 전압을 조정합니다. 탭 전압을 왜 1차 측을 합니까? 아시겠지만 1차 측은 전압이 높은 대신에 뭐죠? 전류가 낮아요. 전류가 낮으니까 뭐죠? 위험성이 좀 줄어들죠. 전압은 낮지만 전류가 크기 때문에 아주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탭은 1차 측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차 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이런 깡통이 있었죠. 이렇게 깡통이라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주상 변압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싱. 그래서 여기 아까 이렇게 외암에 접지단자 있죠. 바로 여기가 우리가 1차 측의 전압입니다. 이른바 1차 측의 전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가 이렇게 1차 측인데 탭이 있습니다. 이렇게 탭, 이렇게 탭. 그래서 이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부싱이고 여기가 그죠? 예, 주상 변압기 이렇게 밑에 있는 접시단자 이거.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상 변압계는 이제 탭을 변환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죠? 예, 한전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꿈의 직장, 그죠? 한전에서 이렇게 탭이 1번, 2번, 이렇게 3번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탭을 갖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틱틱틱 해갖고 그죠? 1번 탭, 2번 탭, 이렇게 3번 탭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번 탭이 바로 뭐냐면 이 그림에서 네, 1번과 2번에 연결된 거예요. 2번 탭은 요 동그라미 2번 탭은 그죠? 2번과 3번, 3번 탭은 그죠? 3번과 4번. 그래서 요즘 일반적인 그 주상 변압기는 탭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1번 탭은 13,200이에요. 네. 그리고 너는 600이 까지입니다. 12,600. 네, 너는 12,000 이렇게. 딱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시면 1번과 2번 탭이 전압이 가장 높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1번과 2번이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딱 보면 코일이 1번과 2번일 때 코일 양이 많죠. 코일이 많다는 건 많이 감았으니까 전압이 높아야겠죠. 그래서 너는 13,200. 2번과 3번이요. 2번과 3번.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지우개를 치면 싹 지워지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요 부분이 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좀 작은 거 12,600. 그러면 이번에는 3번과 4번이요. 이쁘게 지워야 되는데. 이렇게 1 2 3 4. 3번과 4번이요. 3번과 4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번과 4번이죠. 1번과 4번. 이렇게. 큰일 날 뻔했어요. 1번과 4번. 1번과 4번 연결하면 이 두 개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이 가장 작은 거죠. 12,000.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죠? 이렇게 공기업 넘버원 한전에 가시면 연수기간이 있습니다. 연수기간에, 그죠? 이렇게 선배님들이 와갖고 높이 와갖고 이런 걸 설명할 때, 그죠? 꼬박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그죠? 고가 점수에 틱 해갖고, 저기 외지를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하고,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눈을 바짝바짝 들고, 그죠? 오셔야 돼요. 자, 요런 게 바로, 주상 변압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이제 뒤로 하고, 자, 드디어 이제 문제로 들어옵니다. 자, 문제 보니까, 229 중성선 다중접지 선로에 13,200. 뭐냐? 자, 일단은 이 문제는 투부싱이죠. 우리가 투부싱이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모선 쪽에 연결되어 있다. 투부싱은 우리가
한전에 쓰는 잘 안 쓰고 수용가 공장 같은 데 쓰는 건데 이렇게 투부 심을 때 여기 A 연결했죠. 이렇게 만약에 B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 둘 사이는 뭐죠? 22,900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 보니까 13,200 나왔죠. 왜 그러냐면 그림 딱 보시는 순간 투부싱인데 한쪽에 부싱을 모선하고 연결하였죠. 모선이라는 건 전원. 그냥 서로 커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이렇게 13,200이 지금 걸리고 있다 이 뜻입니다. 결국은 일반 주상 변압기랑 똑같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2부싱인데 이게 전부 다 뭐죠? 단상이에요. 단상 변압기 3대를 이용해서 뭐죠? 3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3상은 뭐가 있어요? Y 아니면 델타죠. 근데 요 위에가 1차고 밑에가 2차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2차 측에 요 저압측 부싱 요 4개 보이시죠? 구닥다리.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부싱이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딱 보는 순간 무슨 연결되는 거죠? 델타 결선이죠. 그러면 2차 측은 무슨 결선? 델타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측은 뭡니까? 이런 건 중성점이 나왔잖아요. 보나마나 뭐죠? Y 결선. 우리는 그림을 딱 보는 순간 1차가 Y요, 2차가 델타다. 근데 3상 변압기가 아니고 단상 변압기 세대로 1차가 Y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확인할 건 250 곱하기 3. 그러니까 이 변압기 하나가 뭐죠? 250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자, 요건 좀 작으니까. 자, 이게 250이죠. 그런데, 변압기가 3대 있습니다. 그럼 3상 용량은 3개를 다 더하면 되죠. 더하면, 암산하시면 이게 750. 그런데, 부하가 뭐죠? 750. 이건 까딱, 이건 시험이니까 이런 거지. 실무에, 그죠? 어떤 공장에 변압기 용량이 750인데 부하가 750. 이러면 전기 담당자 그냥 책상 없어지는 거죠. 미래를 갖다가 못 내다봤으니까 이건 시험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죠? 지금 빡빡하죠? 까딱 잘못하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냐면, 일주일 내내 야간 근무했는데 갑자기 또 한 달 동안 또 야간 이러면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 자, 이런 거 갖고, 자,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한번 이제 확인해 볼까요? 물음에 답하라. 물음에 이제 뒤에 있나요? 자, 이거. 자, 일단 1번. 변압기 1차 측 Y 결선에 중성점을 전선로 N선에 연결하는가 안 하는가. 자, 이 그림 이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중성선 N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측이 Y가 쓰는데 바로 이거죠. 여기에 이 중성점을 연결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답은 절대 안 됩니다. 단상 변압기 세대로 Y결선 할 때, 특히 투부싱 변압기 Y결선 할 때 절대 N상에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연결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이 이유가 나오죠. 연결하여야 한다면 연결하여야 하는 이유. 연결하여서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우리는 이제 이게 안 되는 이유죠. 자, 이 문제의 어떤 뭐 평균적인 답이죠. 누구나 다 보통 이런 답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들 외웠죠. 이미에, 자, 이거 좁으니까 여기서부터 쓸까요? 그래서 임의의 한상이 결상되면 그래서 결상되면 자
변압기가 단속 변압기 세 대가 있었는데 하나가 결상, 즉 고장났다는 거죠. 그러면 몇 대 남았어요? 나머지 두 대, 나머지 두 대로 그래서 일단 역부위 결선이 된다는 거 확인합니다. 역부위 결선이 되어 뭐 가부하로 인하여 아니면 가부하가 발생하여 뭐 여러 가지 어떤 국어적인 표현이 있으니까 가부하가 이렇게 할까요? 가부하가 꼭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죠? 예, 발생하여 아니면 발생되어 변압기가 소손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기본적 이야기죠. 물론 이제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죠. 가로 안에 1차축 중성점을 N선에 연결하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많이들 이거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한번 확인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둡다가 이렇게 환하게 보이죠? 자, 지금 여기 중성점 여기 N선을 갖다 이렇게 만약에 연결했어요.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시상에서 뭐 이렇게 지락사고가 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배전선로니까 당연히 뭐죠? 변전세 변압기가 있겠죠. 자, 변전세 변압기가 뭐 이렇게 A, B, C 그리고 야선으로 뭐죠? 이렇게 접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지락전류는 뭐죠? 지락전류는 루프를 통해서 흐르는 거죠. 자, 따라갑니다. 지락전류가 어디로 올까 볼까요? 쭉쭉쭉쭉쭉쭉 땅 파고 들어가죠. 드디어 접지를 만납니다. 쭉 가서 딱 보니까 이 지락전류가 봤을 때 병렬이죠.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도 있고 N쪽도 있고 이렇게 병렬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지락전류가 봤을 때 이 변전소하고 이 수용가 그러니까 지락 전류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흐르잖아요. 작은 쪽으로.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수용가가 그죠? 저항이 더 작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흐른다. 이리로 흐를 수도 있는데 흘러갖고 수용가에 피해를 안 줄 수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 문제를 갖다가 이해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개통 접지돼 있습니다. 그럼 지락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지락전류가 이렇게 쭉쭉쭉쭉 타고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쭉 가서 개통을 합니다. 개통으로 갔으면 이렇게 C로 가서 이렇게 흐를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먼저, 수용가의 피해가 전혀 없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는 당연히 뭐죠? 이 수용가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따라갑니다. 따라 쭉쭉쭉 합니다. 자, 색깔을 빨간색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자, 시상에서 지락사고 왔습니다. 그럼 쭉 타서. 자, 이번에는 이제 수용가로 들어옵니다. 수용가로 딱 타고 들어오죠. 딱 타고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타고 이렇게. 빽빽빽 넣고 루프 형태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 뭐가 있죠? 이렇게 퓨즈가 있죠. 자, 중요한 건 퓨즈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차단기랑 달리 그죠? 각 상에 따로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락전류가 루프를 통해서 통과하는 순간 전격전류 이상의 전류 그러면 퓨즈는 뭐죠? 타카닥! 타카닥 하고 퍽! 하고 끊어지겠죠. 이 끊어지는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결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마
뭐 이거는 그 어떤 걸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여학생분들은 공부에 어떤 끈기와 지구력이 있는데 이런 실무의 어떤 용어가 약간 약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나는 이게 약해서 공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경험해 그죠. 그 땡땡땡 그러니까 한전이죠. 땡땡땡 한전의 무슨 지사에 하청업체 협력업체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현장에 그죠. 어떤 이제 SUV가 딱 오면서 그죠. 문을 딱 여는데 완전 용모단정한 그죠. 이렇게 뭐랄까 한전 여직원분이 왔습니다. 그래갖고 현장은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남자분인데 그래서 와서 선배님이 이제 설명하는데 이분이 이번에 저희 소속으로 들어온 어떤 뭐 땡땡땡 누굽니다. 와 엄청나죠. 그래갖고 뭐랄까 이분이 그죠 이렇게 일하는 걸 봤는데 완전히 그 여러 남자를 갖다 이기는. 그러니까 아주 일도 잘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하는 공부는 좀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다. 하나씩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상이라는 건 어려우시면 영어로 한문보다는 영어. 그래서 오픈 베이스 이걸 우리말로 결상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그죠. 퓨즈라는 건 각상에 설치되는데 이렇게 진학절로 들어가서 하나가 픽 하고 떨어지죠. 이게 결상입니다. 끝. 그렇게 결상이 되면 당연히 이 변압기 끝난 거죠. 없어요. 그럼 변압기 몇 대 남았어요? 이렇게 두 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자 지저분하니까 지워볼까요? 자 하여튼 우리 이 그림에서 변압기 한 대가 털렸다. 변압기 한 대가 뻥 하고 없어졌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연결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없어지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내공 갖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무슨 결선이냐면 이게 이렇게 할까요? 역부위 결선이에요. 역부위 결선. 그러니까 요 안에 이렇게 쭉쭉쭉쭉 그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쭉. 그래서 원래 이게 그 이부싱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부싱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뭐죠? 이렇게 13,200V가 걸려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13,200V가 걸립니다. 이렇게 13,200V가 걸립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자 파란 거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쭉 따라가서 변압기를 따라가서 여기 변압기 두 대 걸리는 거죠. 이거는 그죠? 다른 어떤 영상에서 언급했는데 역부위 결선에서 이렇게 변압기가 두 대 걸리는 이 단자는 기존의 전압보다 뭐죠? 루트 3 커져요. 그럼 여기가 뭐죠? 21,900이 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엄청난 전위 상승이 됐죠. 자, 지금 이 그림에서는 배전선로에서 수용각까지 변압기만 그려져 있지만 물론 변압기 윗단에 뭐가 있을까요? MOF라든가 만약에 이 수용가가 1000kV 이하다. 간이 수전 설비였으면 ASS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림이 없지만 이 PF 2단에는 상상이 되시죠? MOF 또는 ASS. 그럼 이런 것들의 단자가 갑자기 13,200으로 이렇게 세팅했다가 갑자기 22,900이 되면 까딱 잘못하면 변압기 윗단에 있는 기계가 그죠? 손상될 수 있는 문제도 생기겠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어떤 느낌.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일반적인 답은 이거죠. 연결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유? 그래서 1차 측 중성점을 N선에 연결하면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일반적인 답들은 그래서 이미 한 사기 결상 아까 이해되시죠? 하나가 퓨즈가 떨어집니다. 그럼 변압기 하나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두 대로 역부위. 자, 이때 자 그림 다시 볼까요? 자, 이 그림이 자격증 공부는요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자, 지금 보시면 부하가 자그만 750입니다. 그러면 여기 변압기 한 대가
250, 250이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역부위가 되지만 그래도 부위결승과 똑같아요. 이때 용량은 변압기 한 대다고 보죠.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 곱하기 250.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이게 아마 43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압기 역부위결승이 총 433을 커버할 수 있는데 부하가 자그마치 750. 가부하죠. 자, 가부하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오랜 연인을 끝나고 남자가 그죠? 여자 집안에 인사를 갑니다. 드디어 이제 결혼 승낙이구나. 즐거움을 가죠. 그러면 이제 애인한테 그러죠. 나 뭘 좀 조심해야 되지? 걱정하지 말아요, 오빠. 그냥 가서 밥을 맛있게 먹으면 돼요. 오! 나 밥 세 그릇 정도는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딱 가서 세 그릇 딱 먹으니까 그죠? 장모님이 되실 분이 그죠? 참 든든하구나. 제가 뭐 차림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하고 평소에 세 그릇 겨우 먹는데 그죠? 오늘 열 그릇을 먹어요. 이런 게 뭐죠? 과식. 그게 바로 뭐죠? 과부하. 자기보다 큰 용량이 있으면 그게 뭐죠? 과부하. 그래서 볼까요? 보니까 이미 한 상이 결상되면 나머지 두 대로 역부의 결산은 아까 433. 틀릴 수도 있으면 계산기를 눌러주세요. 역부의 결산이 되어 과부하가 발생하여 변압기가 뭐죠? 소손될 수 있다. 아마 이런 답들을 많이 쓸 겁니다. 좋은 답이죠. 근데 물론 이 좋은 답을 뭐죠?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연습, 연습, 또 연습 이런 겁니다. 자, 이것도 답이 되고 자 아마 또 테크닉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도 또 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기라는 건 답이 하나만 있다. 이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죠. 1차 측 예, 중성점을 N선에 연결하면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부터 쓸까요? 자, 그러면 아까 많이 쓰는 답을 했고 이번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그림 하나 그렸죠? 이런 거 지락 또는 단락 등에 의해서 임의의 한 상이 결상이 여기다 할게요. 발생되어 커져서 또는 증가해서 뭐 증대해서 루트 3배 증가해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 시험 볼 때는요, 이게 뭐 진짜 엎드리는 마음으로 그죠? 이 한 문제의 답을 진짜 잘 봐주세요 하고 존칭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시퀀스 동작 설명도 그죠? 존칭, 존댓말 이런 것도 존댓말. 아마 이렇게 그 학생 때 그죠? 같은 어떤 리포트를 내도 그죠? 여학생분들은 잘 꾸며서 이렇게 포장해갖고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죠?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딱 보면 느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 이것도 이번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실기는 절대 이게 무조건 답입니다. 그런 건 계산 문제고 이런 설명 문제는 이것도 답이 된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까요? 지락 또는 단락 등에 의해서 그죠? 이미의 한 상의 결상이 발생되면 대면이 낫겠죠? 국어적인 표현 발생되면 벌써 발생됐으니까 그죠? 예, 발생되면 건전상의 전위상승이 뭐죠? 루트 3배. 자, 요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에서 다들 알겠지만 자, 시상이 고장 나면 이 시상은 뭐죠? 고장상이 되는 거고 나머지 A, B는 뭐죠?
건전상이 되지 않습니까? 건전상 중에 그죠? 변압기 두 대 사이에 여기, 즉 A하고 B 사이가 뭐죠? 루트 300 커진다.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 자, 그래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루트 300 커져서 증가해서 기기라는 건 변압기 윗단에 있는 거. 그래서 아까 MOF, ASS 거기에 연결된 기구가 뭐죠? 이렇게 손상되는 손상의 이렇게 할까요? 되는 이렇게 국어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손상 되는 문제점이 대부분 그냥 손상된다 끝나잖아요. 근데 제가 시험 보면 문제되는 손상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 이래야지 채점 이원의 그죠? 손가락을 갖다가 올리시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런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2번의 문제를 또 하나 답을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뒤로 하고요. 자, 3번 봅니다. 자, 3번. PF 전력 표준. 뭐,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로로, 그죠? PF, 우리말로 전력 표준이니까. 전력 표준의 용량은 얼마입니까? 자, 이거 그림 다시 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거 용량 물어봤죠? 자, 우리가 PF 용량은 약속할 게 있어요. 이 그림처럼 변압기 1차 측이죠. 자, 근데 PF는 또 어디에 설치할 수 있죠? 수용가 인입구, 이른바 MOF 1차 측. MOF 1차 측의 표준은 전부하 전류의 두 배를 곱하는 거고, 이렇게 변압기 1차 측은 뭐죠? 전부하 전류의 1.5.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렇게 1.5 기억했다가 혹시 자격증 따고 설계사무소 가면 설계사무소에 어떤 그 자기만의 룰이 있습니다. 어떤 설계사무소는 변압기 1차 측을 1.25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거니까 이렇게 실무의 어떤 경험보다는 일반적인 거니까 변압기 1차 측은 1.5, MOF 1차 측, 즉 메인 표준은 2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1.5라는 걸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자 부하 용량은 750이죠. 근데 PF가 변압기 뭐죠? 1차 측에 있습니다. 1차 측. 그러면 당연히 보시면 전압이 22,900에 중성성 다중 접지죠. 자, 이 13,200은 당연히 뭐죠? 이 변압기의 전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로의 전압은 이게 다 뭐죠? 지금 22,900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이 문제 풀 때 전력 표준의 용량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일단 전부하 전류. 전부하 전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전격 전류예요. 100% 부하의 전류는 이꼬로 전격 전류. 그럼 아까 변압기 용량이 뭐죠? 250 곱하기 3이니까 750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3상 그죠? 이런 공식에 출발하는 거죠. 이른바 변압기 용량 PA, 피상전력 루트 3, VI니까 그래서 I는 루트 3, VP다. 이때 250 곱하기 3, 그리고 이때 전압은 22.9 개통 전압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너는 KVA 킬로볼트, 그래서 약분 되니까 암페어다. 보통 저는 계산 문제 풀 때 그죠 이렇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죠? 셋째에서 반을 넣으면서 하는 거니까 대부분 이제 책들은 18.91 하지 않습니까? 저는 908. 그리고 아까 표지 용량 할 때 몇 배 한다고요? 1.5배. 그래서 28.362. 자, 근데 이 출제원은 마음씨가 좋은 분이죠. 원래 PF의 퓨즈의 정격을 과락할 때 이 문제처럼 이 용량을 안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어졌죠. 땡큐. 자, 그런데 지금 이 칠판 화면에 보이는 이 용량은 FM이에요. 진짜 실무에 쓰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요건 좀 애우면 좋은데 애울 때 그죠? 이렇게 애우시면 돼요. 1, 2, 3, 4, 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00. 이걸 먼저 입니다. 1, 2, 3, 4,
5 다음에 갑자기 6, 7 없고 8이죠. 그래서 이걸 이을 때 오빠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빠 100만 원만 주세요. 오빠 100만 원, 5 다음에 8 다음에 100. 그리고 아까 1, 2, 3, 4라 그랬죠? 5? 물론 0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중간에. 중간에 뭐가 있죠? 15, 25, 65 이렇게 별종 3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지금 칠판에, 화면에 보이는 게 PF, FM. 시험장 가시면 이게 안 주어지고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국 있어야 돼요. 1, 2, 3, 4, 5, 오빠, 100, 이렇게. 물론 이 뒤로 더 있어요. 150, 200, 250, 300, 400까지 있지만 그거는 우리 시험과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이 정도. 자,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앞에 혹시 몰라서 용량이 작으면 7이 있습니다. 그래서 PF의 앞에는 10보다 작은 건 7도 있더라. 이거 하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8.6이니까 이거의 직상이 값 나와드리니까 당연히 30을 갖다가 선택해 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봐줘서 감사하고요. 항상 더더더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